여기 그립 보세요. 자, 여기 손바닥을 보면 여기가 베이스 너클. 네. 검지 손가락의 아랫부분. 여기를 이제 인덱스 너클이라 그래요. 인덱스 너클의 이제 그 아랫부분을 여기를 베이스 너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 부분하고 지금 이 손끝부터 여기 손목까지. 네. 요거를 이제 3등분을 해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요쪽을 이제 햄머 존이라고 그러고, 네. 요쪽을 베이직 존이라고 그래요. 요, 여기는 하이브리드죠.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라켓을 잡을 때, 라켓이 이제 크로스가 돼야 되는데, 이 베이직 존하고, 아니, 이 베이스 너클하고 베이직 존으로 라켓이 지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쪽을 잡기도 하고 이쪽을 잡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여기를 많이 잡아요. 아. 선수들도 여기 많이 잡고 다 네. 이렇게 많이 잡고 여기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는데 라켓이 어떤 부분이 이제 여기로 지나가느냐가 이제 그 라켓의 이 그립의 명칭을 정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명칭을 정하는 거를 이제 네. 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 그립의 각이 이제 총 8개예요. 정면으로 아, 이제 라켓을 세워놓고 이렇게 눕히지 말고 예. 세워놓은 상태에서 아까 이제 인덱스 너클이 어디에 가고 베이스 너클이 어디에 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 그랬는데 네. 이제 12시 방향을 1번으로 잡아요. 아. 요 한 면을 네.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 2번 아 죄송해요 다시 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왼손잡이의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1번은 같고 오른손잡이는 시계 방향, 왼손잡이는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이제 베이스 너클이 어디 부분에 닿느냐 그 아. 이제 요 부분에 닿을 거예요. 여기 4번 면 네. 요 4번 면이 이제 세미 웨스턴이라 그러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약간 이스턴 쪽에서 요 모서리에 잡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각자 그 개개인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사람마다 그립이 어떻게 잡히느냐 라켓면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립을 좀 수정을 좀 해드려요. 아.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잡는 그립이 이제 세미 웨스턴을 많이 잡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스턴을 더 많이 잡거든요. 3번면. 아. 네. 최근에 이스턴을 더 많이 잡는데 그 손목 테크닉을 좀 많이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3번을 많이 잡아요. 근데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손목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해버리면 스윙이 많이 흔들려요. 네. 그래서 스윙을 좀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잡았다가 조금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네. 이제 그때 그 자기 실력에 맞춰서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라켓면을 맞춰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손바닥의 베이스 너클 부분하고 팜 앵글 존에서 이제 베이직 존에 라켓이 잡혀야 된다 그래요. 예. 이렇게 다면은 이제 베이스 너클이 자, 보이시죠? 네. 자, 요 부분이 이제 베이직 존에 닿는 거고 4번면이요. 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제 베이직 존이니까 베이직 존에 아. 여기 4번면이 또 닿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을 딱 잡으면 네. 이 잡은 상태에서 그립을 체크를 한다 그랬는데 아까 인덱스 너클로 체크를 한다 그랬죠. 네. 이걸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위에서 그립을 이렇게 틀어서 보면 여기 인덱스 너클이 그대로 네. 선을 쭉 그었을 때 그 4번면으로 딱 지나가고 아. 이렇게 잡는 게 이제 4번면을 잡은 거고 이게 세미 웨스턴이 되는 거고 예.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3번면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스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쪽에 2번면이 컨티넨탈이라고 그리고 여기 5번면 네. 여기가 이제 웨스턴이. 아.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립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요 모서리마다도 좀 잡을 수 있고 이스턴 같은 경우는 여기가 폭이 넓기 때문에 요거를 네. 이제 반 정도로 잘라서 마일드 이스턴 일반 이스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잡는 면이 지금 현재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에 이제 4번면이죠. 네. 오른쪽이 4번면이니까 4번면에다가 대충 베이스 너클을 넣고 네. 그다음에 베이직 좀 맞춘 다음에 위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손바닥을 봐서 체크를, 손바닥을 보고 체크는 요 밑에 존만 체크를 하고, 예. 그리고서 위에서 인덱스 너클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잡으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레슨 받는 분께서 지금 방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라켓을 잡을 때 이 그립의 위치, 아래 위의 그립의 위치를 어디를 잡느냐가 이제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그립은 이제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는 새끼 손가락이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끔 해서 요만큼 정도 내려와서 손 라켓 밑으로 손바닥이 조금 내려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손바닥이 살짝 네. 보이게. 근데 요 손가락이 애기 손가락이 안 내리는 게.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면 손목이 흔들림이 좀 크기 때문에 요렇게 잡는 것보다는 아까 이제 제가 잡았던 대로 약간 위로 올라가서 요 존 구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네. 잡아주는 게 또 훨씬 더 나아요. 네. 이제 이렇게 잡아야 손목의 흔들림이 적고 위로 올라갈수록 라켓의 이 흔들림이 적어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라켓의 흔들림이 더 커져요. 스윙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립을 잡을 때 뭐 대부분의 코치들 선수들은 다 그립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잡지만 뭐 아마추어 분들 좀 잘 치시는 분들도 내려서 잡기도 하지만 네. 우리는 초보자니까 일단 흔들림을 줄여야 되니까 이만큼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실력이 좀 올라가서 이제 좀 파워도 좀 내고 또 더 많은 테크닉을 발휘하고 싶을 때는 손을 조금씩 이렇게 내려와서 네, 그립을 네. 잡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